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나이트로드가 되겠습니다. 무기는 피해서 역을 끼고 있습니다. 주스테드는 7900이고요. 특대도 끼고 있군요. 역시 답은 뭐다? 그렇다. 코디. 오케이. 그렇고. 에이크 일단 반지. 근데 에이크 반지 나름 괜찮다. 나름 느낌 있긴 하네. 에이크 반지도. 일단 큐. 뭐 나중에 큐브 하는 거고. 좀 오래됐나 보다잉. 일단 버려 버려. 버려. 바꿔는 거 선착순으로 해놓고 이거 뭐냐? 개간지네? 귀엽네. 애들 1.5절 다 잘해놨네. 80 74 77 잘해놨구만. 이거는 나중에 여유로울 때 백제 마이스터 심볼 있거든요. 12% 15%로 토도하면 되고. 아니야, 일단 빼놓지 마. 그거 쓰고. 이거는 바꿔야겠다. 데아시도스. 뭐, 더할 나위 없죠? 메코도미. 무기도 바꿔야겠고. 공추업도 없고. 야, 뭐 상의 모자는 이렇게 해놓고서는 왜 도대체 저건 저대로냐? 왜 상의 모자 해놓는데 무기하고 다 언밸런스야? 하이도 그렇고 다 해놓고 다른 게 문제네. 신발 당연히 장갑, 당연히 망토, 당연히 보조무기. 엠블은 돈 들어가니까. 당연히 블랙메트라 됐는데? 무기 살려고 돈 모은다고? 일단은 그걸 정해야겠네. 오엡스를 갖지, 파프타일을 갖지, 파프타일 마이를 갖지. 이런 식으로 일단 정해야 될것 뭐 매소라든지 특정 뭐 금액이 있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모아서 하나씩 가는 건지. 뭐 현질러요? 현질러입니까? 17승 뒤에 레유를 본다고? 개현질러네. 크게 하나씩 바꾼다고? 크게 하나씩 바꾼다고? 망했죠? 젠백업도 할줄 모르는구나. 젠백업도 다시 해야 돼. 이것도 개망했어. 6줄 돌려야 될것 같은데? 6개 만들어가지고. 숏사 서든 커드하고. 돌려야 된다, 이것도. 잘못 만들었어요. 그렇고. 일단은, 뭐, 하나씩 크게 맞춘다고요? 맞아요? 하나씩 크게 맞출 거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무기 먼저 맞추, 그 다음 보조 맞추고,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가는 걸 먼저 맞추는 게 좋잖아, 그지? 아니다, 차라리 5세트를 먼저 완성시킬까?
아니야, 아니야. 목걸이부터 가야 되겠다. 이런 퍼즐 맞고 목걸이 두 개 맞춰요. 도미 메커라든지. 그 다음에 보장셋이니까 신발을 바꾸자. 신발 바꾸고 숄더부터 바꿔. 아니야, 신발부터 바꿔. 숄더부터 해.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망토 신발부터 하고 그 다음 이렇게 가요? 아니네, 장갑이 크뎀이니까 크뎀 장갑을 들고. 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앱스 어차피 5셋이잖아. 목걸이 두 개 맞추고 앱스 5셋이잖아, 이거죠? 그러면은 계속 찾아모아서 잘 땡기는 걸로 먼저 사와요. 그냥 이쪽 부위는 목걸이, 숄더, 신발, 장갑, 몽토 이런 거 있잖아. 느낌 있는 걸로 하나 사와요. 돈 되는 대로. 이해했죠? 그냥 순서대로 사지 말고 느낌 있는 걸로 사와요. 이해했죠? 그리고 큰 거 일단 무기 보조 들고 오고 큰 거 하나씩 갖고 온다면 쌍례 들고 올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큰 거 먼저 땡기는 거 데리고 와요. 근데 목걸이는 필요하니까 어차피 사냥하면서 도미 나올 거고 도미란다 메커 나오잖아요. 메커는 껴주고 이렇게 하면 될 거 같고. 템 어느 정도 맞추면서 유니온 육성용 그거 하면 되지. 그래도 210까지는 좀 빨리 찍으세요. 어차피 우토까지는 좀 여유롭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궁금하신 사항? 크게 하나씩 들고 온다니까 뭐 이거밖에 없지. 무기 먼저 바꾸고 보조 바꾸고 이제 메커나 도미 쪽으로 하나 사고 이제 나머지는 큰 스케일로 먼저 좋은 걸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큰 거 하나씩 들고 온다니까. 마기 점막으로 무기 검색 해주고 가겠습니다. 에폴랩스 리벤지 가즈. 아, 반지는 마이스터리. 와, 22성 메모리 이렇게 많아? 야, 22성 가이사 3초 데미지 6%에 울텐 6. 22성의 값어치가 한 80억, 70억 한다? 그 느낌 같은데? 70-80억? 이거 살 바에 이거 사야겠지? 근데 가격 차이가 야, 많이 나네, 많이 나. 그래도 이게 낫긴 하지, 그치? 와, 22성이라 보보방 공격이요. 17성 에디를 돌릴 수 있는 여유의 돈이 한 34억 되네. 34억에 계속 돌릴 수 있다. 34억에 계속 돌릴 수 34억 한 12세트 되겠지? 그럼 유니크 옵션 정도 나오겠네. 공공크. 아, 코어 강화요. 알려줄게. 개인적인 추천은 쇼다운 마크 커드러플. 쇼다운 마크 커드러플 부가적으로 서든 레이트 포시즌 다크플레이어. 나는 개인적으로 서든하고 포시즌은 굳이 없어도 될 것 같긴 해. 그럼 4단으로 하면은 4개 섞어서 돌리면 되거든요. 그래도 뭐 나는 좀 넓 광범위하게 할 거다. 그럼 6개 서든 마크 커드 뽑고 나머지 뭐라 그랬죠? 아니 뭐라는 게 마크 쇼다운 커드러플 다크플레이어 서든 레이트 포시즌 이렇게. 5차는 이제 뭐 나오는 대로 업그레이드 하고 스프레드는 찍어야죠. 그리고 좀 막 풍마도 쓰고 싶다면 풍마도 올리고. 그리고 그것도 있는데 그거 뭐지? 5차 공룡 스킬이잖아. 레투다도 필요하지. 그 정도.
이만 나이트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